좀 그렇게 개걸스럽게 먹지 말라고. 그렇잖아도 그렇게 썩 잘 보인 편은 아니잖아. 미안하지만 TV에 나가든 안 나가든 나는 이미 신중이라 잘 먹어야 한다고요. 시스터즈와 만조니, 미스터 시스터즈. 네, 접니다. 찍는 겁니까? 아직이요. 마이크 테스트 중이에요. 아무 말씀이나 해보시겠어요? 지금 옆에는 요란을 떠는 동맥이 있습니다. 제 말 들립니까? 잘 안 들려도 괜찮아요. 정맥 안에 계시니까요. 아직 시간이 있군. 좀 자제 좀 해요. 지금 팝콘처럼 먹고 있는 건 사람의 적혈구지요? 아니, 그게 어째서요? 당신도 잘 알잖아. 기생충들을 싫어하는 건 말이야. 당신 모습 지금 충격적이잖아. 시스터 좀 만조니? 시스터 좀 선생님과 사모님이시죠? 사모님과 선생님이라고 해야죠? 두 분께서는 흡충류라는 납작한 기생충들이 모인 큰 협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은 이제 연체동물에서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온혈 척추동물로 옮겨가야 하는 주혈 흡충과에 속하죠. 전 세계 기생충연합회 회장으로서 이번에 저희와 대답을 원하셨고 장소는 자택에서, 즉 사람의 정맥 안에서 말씀하기로 하셨습니다. 여자 몸 아닐 수도 있죠. 말하자면 여러분은 전 세계에 4억 내지 5억에 달하는 인간의 몸에 기생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의 또 다른 생활권은 열대 지방의 민물이죠. 잠시 후에 말씀하기로 하고 그에 앞서 당신들의 동료 중 가장 잘 알려진 거머리의 모습을 함께 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은 사람의 피부처럼 만들어 놓은 피부에 구멍을 내고 있는 거머리입니다. 밑에서 보면 이 거머리가 사용하는 세 개의 칼 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인간들은 기생충들에게 꼭 편견만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신 거머리는 옛날 수세기 동안 환자의 몸에서 피를 뽑게 도와주었던 일종의 양용 거머리이기 때문입니다. 별소리를 다 하는구만. 그렇게 심한 말을? 심하다뇨? 호호, 그럼 한번 보시지요. 여기 이 동물은 열대지방 민물에서 살아갑니다. 이 동물이 어떻게 먹고 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도 널 건드리지 않았군. 그리고 나서도 여전히 배가 고프면 또 다른 먹이를 찾아야 합니다. 역시 거머리들 중에서도 별다른 점은 없습니다. 자, 여기 지렁이를 삼키고 있는 거머리 한 마리가 있습니다. 거의 끝까지 다 먹어치우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거머리는 달팽이를 개걸스럽게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것들은 한꺼번에 달려들어 물고기를 괴롭힙니다.
결국 죽어버립니다. 이런 것을 가르켜 학술용어로 포식이라고 합니다. 정말 진짜 기생충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시다면 곧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뭐 좀 물어봅시다. 왜 우리들에게 시스토조마란 이름을 붙인 거죠? 시스토조마란 그리스어로 찢어진이란 뜻의 시스토스와 몸이란 뜻의 조마에서 온 것으로 찢어진 몸이란 뜻입니다. 부부 관계를 위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분의 몸은 찢어져 있지 않습니까? 샌드위치 시 커플을 만든 것 아니겠어요? 암컷의 몸이 수컷 몸 안에 안겨 있지 않습니까? 이 현미경으로 찍은 사진은 미안한 얘기지만 당신과 부인을 단면으로 자른 모습인데 당신 부인은 마치 핫도그 속의 소세지처럼 선생이 둘러싸고 있는데 반해서 겉에 빵에 해당하는 선생은 완전히 닫혀있는 게 아니군요. 선생께서는 아주 놀랄만한 지퍼 시스템을 이용해 부인을 붙들고 있는 게 보입니다. 길이 1cm 두께에 1mm밖에 안 되는 벌레가 그런 걸 착안해내다니 참 대단합니다. 들었죠? 뭘? 소세지 취급했잖아요. 흥분하지 말고 적혈구나 먹어. 부인께서 선생보다 몸이 더 길고 가느다랐기 때문에 우리의 적혈구를 먹고 또 우리 몸의 정맥에다 알을 가기 위해서 선생 몸 밖으로 삐죽 튀어나오는군요. 그런데 그게 좀 힘드시겠어요? 경고하겠는데 조금 전에 완전히 단면으로 잘린 우리 부부의 사진을 보여주었는데 그건 절단기를 이용한 생체 해부 행위죠. 면도 날려 했어요. 흥! 마지막 잘하네!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어쨌든 여러분은 5억이나 되는 인간의 몸에 기생하며 그들의 적혈구도 먹고 또 간도 망치고 방광만 빼고 내장까지 망치는 기생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몇 해 지나서 끝내는 사람에 의해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가 알 필요 없죠. 우리는 여러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연구해야죠. 또 단면으로 자르겠군. 과학자들은 당신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기술적으로 돌아다니는 것 등 한마디로 당신들의 삶의 주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에 대해 저희들에게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좋아요. 하지만 끝까지 들어두는 게 좋을 겁니다. 우리들의 삶은 악어들과 같은 동물이 사는 열대성 민물에서 알로 시작됐죠. 여러분은 상어 지느러미처럼 생긴 뾰족한 게 어디에서일까 의아하게 생각하시겠지만 그것은 끝에 가서 말씀드리죠. 자, 조심하세요. 시작됩니다. 거꾸로 세기 시작하세요. 셋, 둘, 하나, 제로! 우와! 이제부터 우리와 싸우는 인간들이 해낼 수 있는 진짜 냉혹하고도 끔찍한 싸움이 우리 주혈흡충들에게 시작됩니다. 폐염을 치는 데 사용되는 성모로 덮인 유충 중에 하나죠. 첫 번째 시험은 우리 꼬마 수영 선수들이 24시간이 채 되기도 전에 달팽이를 차지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못 찾아서 죽는 것들도 많으니까 시작만 하다 만 것이죠. 두 번째 시험은요. 우리 꼬마들이 면역체계에 걸리지 않고 들어갈 수 있게 유전적 코드를 속여놓는 좋은 달팽이를 찾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꼬마들이 실수로 달팽이 안으로 그대로 들어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달팽이를 위해 화학적으로 위장을 안에서 쓰니 함정인 것이죠. 죽는 거지 뭐. 어쨌든 제대로 달팽이를 찾아간 것들은 그곳에서 오래 있지는 않습니다. 한 달 동안 세포 분열을 해서 번식을 하게 되는데요. 그 결과 한 마리의 달팽이가 말하자면 10만 개의 유충을 우리들에게 배출해주죠. 마치 작은 솜털처럼 나오는 유충들이 보이죠? 한 마리 달팽이당 10만 마리라고요?
이것과 같은 관계수로 안에서만 한나절 동안 4천만 개의 우리 꼬마 수영 선수들이 연습을 할 수 있답니다. 그 정도는 있어야 되지요. 아직 이 꼬마들은 많이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조금 해보시면 알게 됩니다. 달팽이 몸에서 나온 이 제2세대들에 대해 우리는 전진용꼬리와 자동 유도장치가 달린 2단 미사일 새끼를 만들게 됩니다. 뭘 찾으려고요? 아, 바로 우리들이군요. 네, 그래요.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물과 접촉해야 그 애들이 사람 몸속으로 침투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도 조심하세요. 더운 나라에 사는 이 모든 사람들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 물에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람 취향에 맞추었어요. 우리 미사일 꼬마들은 여러분이 손이든 발이든 담그는 시간에 맞춰 민물 단팽이에서 나온답니다. 어떻게 알게 됐냐고요? 자연 도태라는 것입니다요. 그거야 기본이지요. 몇몇 우리 동료들은요, 쥐들이 나오는 시간인 오로지 저녁에만 달팽이 몸에서 나온답니다. 쥐들을 안 놓치려고 그러지. 아무 말이나 막 하지 말아요. 이건 교양 다큐멘터리 잔소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미사일 꼬마들의 수영은 24시간이 채 못됩니다. 만일 그 전에 인간을 찾지 못하게 되면요, 죽게 되죠. 사람들이 몸의 어느 부위든지 물속에 2분 30초만 담그면 몸속으로 충분히 침투해 들어갑니다. 세 번째는 코스시요.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3분의 1 밀리미터 길이의 우리 미사일 꼬마들은요, 침투를 위한 효소를 합성해내는 분비샘물 같은 접착성의 머리를 갖고 있죠. 5분에서 7분 안에 피부에 구멍이 나죠. 어린이의 경우는 2분 30초면 충분합니다. 우리 꼬마들은 몇 갚는 당신네 꼬마들을 굉장히 좋아하죠. 왜냐면요, 부드러운 피부를 갖고 있으니까요. 일단 피부를 뚫게 되면은 2단 미사일이 분리가 됩니다. 여러분의 피부 속을 가로지르려면은 추진용 꼬리가 거창스러우니까요. 안으로 들어가면서 꼬리를 버리게 되죠. 이것은 우리 애들 중 한 애가 피부를 뚫고 있는 모습이 현미경 주사로 찍은 모습인데요. 만일 운 좋게 털이 걸리게 되면 예. 정확히요? 훌륭하지요? 예. 우체국의 편지처럼 피지선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맥을 찾아야 합니다. 밥도 안 먹고 그걸 다 한다니까요? 응? 그렇게 하는데 2, 3일이 걸릴 수 있죠. 사실 48시간 지난 후 특공대는 지나갔는데도 여러분의 POP와 피지선이 있는 데서 우리 애들은 40%가 늦작을 펴대는 게 발견되죠. 거기서 뭘 하는 거죠? 글쎄, 내 말이 그 말입니다. 여기서 또 10%를 잃게 되는 거지요. 사람의 피부가 우리들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죠. 정맥 안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벽을 뚫는데 8시간이 걸리므로 갖고 있는 침투 요소를 다 써버려서는 안 되죠. 또한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선 상당히 큰, 말하자면 직경 21미르코네 정도의 소정맥을 찾아야 합니다. 그럼 다음에는 대동맥이군요. 누워떡볶이네요. 예, 그렇게 생각하셨군요. 그보다 먼저. 하지만 그 애들은 아무것도 안 먹었다고요. 하지만 이제 주위에 온통 적혈구 투성인데요, 뭘. 적혈구를 먹기엔 아직 너무 어려요. 이제 겨우 10분의 1 밀리미터 크기인걸요. 그리고 또 당신네들이 내보내는 항체에 저항하기 위해서 몸을 가리기 위한 위장 분자들의 저장소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심장 쪽으로 가게 몸을 내맡깁니다. 우심실로요. 여기서부터는 폐군요. 이거야말로 생지옥이죠. 여러분의 피가 산소를 재 공급받기 때문에 우리 애들에겐 너무 가는 모세 혈관으로 가야 하기 때문이지요. 이것이 바로 네 번째 시험이지요. 따라서 여러분의 모세 혈관들 속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선 필사적으로 운동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도 역시 많은 우리 애들이 불행하게도 생을 포기하게 됩니다. 바로 지옥의 입구인 여러분의 배 안에서요. 그리고 빠져나올 수 있었던 애들은 피를 타고 심장으로 가는데 이번에 방향은 좌심실이지요.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주혈육충 자녀들이 폐로부터 도착했습니다. 간으로 가시려면 1번 대동맥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대동맥은 제일 중요한 동맥이죠.
그러나 여기서부터 살아남은 우리 애들이 동맥에서 밀려납니다. 그러다 동맥이 둘로 갈라지는 순간 적은수는 내장 쪽으로 가게 됩니다. 다행히도 제 방향으로 들어선 것이죠. 왜냐하면 나머지 다른 데로 떠난 아이들은 한참 돌아서 와야 하니까요. 그렇게 떠난 애들의 경우는 난장판이 되는 거랍니다. 그 중에는 길을 잃어버린 애들도 있고 출구가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간 애들도 있죠. 여기서도 사망자나 실종자가 생기게 되는 거죠. 길을 잃은 애들 중에는요, 상당수가 빨리 돌아올 수 있는 혜택을 받게 됩니다. 소정맥과 정맥으로 다시 갈 수 있는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지게 되죠. 그런데 어디로 가기 위해서냐고요? 네, 또다시 오른쪽 심장이죠. 그리고 또 허파에 이르죠. 그런데 여기서 유급생들은 피부로부터 막 도착한 신입생들에게 방해가 됩니다. 네 다섯 번씩 유급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35일이 지난 후에 폐의 인터체인지에서 이런 상태로 다시 놓이게 되는 것들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로 볼 때 폐에게도 좋은 게 아니죠. 물론 누구에게도 잘된 일은 아니지. 글쎄 알아요. 그걸 다 안 먹고 한다는 거. 제대로 길을 찾아 들어간 애들 얘기를 다시 하죠. 그 애들은 여러분의 내장을 에워싸고 있는 모세혈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마지막 힘을 내 정맥조직, 즉 적혈구와 아미노산이 가득한 더러운 피를 우리 애들에게 먹여준다고 약속한 장과 간 사이의 정맥으로 들어갑니다. 이들은 내벽에 자리 잡고 피부를 통과한 이래 튜브로 적혈구를 먹게 됩니다. 아이고 불쌍한 것들, 얼마나 배가 고플까. 우리 적혈구를 먹는다고요? 그러나 할 수 없죠. 그 애들은 그러면서 자라게 되고 또 성적으로도 결정이 되면서 암컷이 선택한 남편의 몸 안으로 기어들어가서 짝짓기를 하게 되죠. 바로 여기서 여러분의 적혈구를 먹게 되는 거랍니다. 얼마만큼이나요? 네, 나처럼 건강한 수컷은요 한 시간에 4만 개의 적혈구를 먹죠. 뭐 별로 많은 것은 아니라고요. 그게 적다고 생각하세요? 제 아내는요 저보다 10배나 더 먹어요. 시간당 33만 개의 적혈구를 먹으니까요. 우리는 여러분의 정맥 안에서 식사도 하고 산포도 하며 사랑도 하게 되죠. 우리는 도대체 당신들에게 무엇이 나쁜지 모르겠어요. 좋아요. 하지만 당신네들은 우리의 장 속으로 당신의 아내까지 데려와서 수백 개의 알을 낳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암컷들이 여러분의 적혈구를 그렇게 많이 먹어야 하는 거라고요. 당신뿐이에요. 드디어 말할 때가 됐군요. 문제는 바로 혈액이 순환하면서 당신들이 까놓은 많은 알을 간으로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 중에 간 경변으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나 계신 거예요? 제 말 좀 들어보시죠. 우리도 혈액순환의 피해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간에서 찍은 우리 알 중에 하나죠. 이 알의 주위를 보십시오. 세포에 에워싸여 있으니까 영락없이 갇힌 채 죽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자, 이 작은 돌기를 보십시오. 우리 알들은 왜 이런 구성물을 갖추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건요? 내장에 있는 정맥벽에 달라붙어 벽을 뚫기 위해서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 알들이 여러분 간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내장의 구멍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다른 쪽으로 가는 것이죠. 어디로 가느냐에 대해서는 알 필요가 없죠. 어쨌든 밖으로 나가는 거니까요. 거기서 떠나버리든지 혹은 돌아오든지 하는 것이죠. 만약 그 물질이 물 속에 떨어지면 우리 애들이 그 속에서 달팽이나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모든 과정이 다시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나 만일 우리 애들이 물에서 먼 데로 떨어지게 되면 그야말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같은 상황에 뭐 그냥 말해요. 중요한 건 뭐 그냥 거기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빠져나와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럴 기회는 전혀 없죠. 예. 그래요.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 몸 안에 남아있는 알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몇십억의 사람을 죽게 한 장본인들이죠. 하물며 람세스 2세의 미라 속에서도 발견됐었으니까요. 또 당신네들은 브라질까지 이주해왔죠. 여러분들은 노예들의 피로 여행을 했고 그 다음에는 인디언들의 피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다행히 1851년에 비라루치가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비라르츠라고 하네요. 비라르츠라고 하셨나요? 더우도로 비라르츠. 여러분을 발견하고 확인해낸 독일의 의사죠. 여러분들이 일으키는 병이 그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따서 비라르츠 주혈흡충병이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전 세계에서 현미경들이 당신네들을 염탐하게 된 거죠. 1990년 리레 파스티로 연구소에서 당신네들에 대항하는 백신을 시험했었습니다. 그로 인해 연구원들이 당신들의 적응성에 대해 감탄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죠. 잠깐! 한 가지 말씀드리죠. 당신네들은 우릴 박멸하려고 하지요. 좋아요. 그러나 그러려고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찾아다니는 대신 아주 간편한 방법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우리들에겐 여러분 대신에 코끼리에게 기생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생충은 이미 여러분들이 죽이는 셈이죠. 그 이후야 여러분들이 코끼리를 멸종시키고 있으니까요. 포유 동물이 없어지면 더 이상 기생충도 없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포유 동물이긴 해도 포유 동물만 없애버리면 포유 동물 역시 그처럼 우리들을 소멸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어렵지 않죠. 화약만 만들어내면 됐었으니까요. 결론으로서 코끼리 보호뿐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관심은 생명을 이용하는 것인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파괴하겠습니까? 어떤 기생충이 주인을 죽이면 생명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선생님? 근실책이죠. 여러분들은 아마 한 번도 이런 생명체를 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 이 생명체를 자세히 보시려면 해 떨어진 후 이곳 홍해 지부티 앞바다에 수심 2m 아래에서 해저용 투광기로 빛을 비추면 됩니다. 이것은 해초처럼 밑둥이 모래바닥에 달라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막대기처럼 꽂혀 있는 것입니다. 이를 지부티의 막대기란 뜻으로 시탈롭시스, 지부티 안시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막대기의 어느 쪽을 잡아야 할지 모를 겁니다. 이것은 식물이 아니라 흔히 바다 깃털이라고 불리는 바다 조름목 동물입니다. 잘 주시해보면 이것은 해초처럼 그냥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물살이 심하게 흔들려도 물살의 수직으로 서 있도록 몸을 빙빙 돌리죠. 밀물이나 썰물에서도 몸을 피기 위해 이들의 사촌격인 산호처럼 몸 표면에 작은 플립들이 덮여 있답니다. 산호와 다른 점이 있다면 바다 조름목은 고착성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낮에는 모래 속에 숨어 있고 밤에는 조수에 의해 땅에 나와 있는 먹이를 먹으러 밖으로 나오죠. 생명은 아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바다와 육지가 마주치는 곳에는 밀물과 썰물에 의해서 수십억 톤의 프랑크톤을 몰고 다니는데 그걸 이용하지 않는다면 그놈은 참 멍청한 놈이지 하고 말입니다. 이 바다 깃털은 깃털이 있어 길을 잃을 염려는 전혀 없습니다. 이곳은 바이오 암초가 많은 홍해입니다. 조수가 밀려나간 이런 해안에 움푹 파진 구덩이 밑에는 영양분이 가득한 것들이 남겨진다는 것을 생명들은 알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죽기 위해서는 바다 주름 말고 또 다른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성게와 불가사리 사촌점 되는 거미 불가사리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불가사리보다 훨씬 민첩합니다. 구불거리는 팔의 움직임 때문에 이것은 그리스어로 뱀을 뜻하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관족이 달린 팔이 진해 같다고 해서 진해 거미 불가사리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이 팔의 길이는 14cm 정도나 됩니다.
이 거미 불가사리는 조수가 밀려나가게 되면 구멍 속이나 모래 속에 있는 프랑크톤을 모으는 데 관족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관족을 아무렇게나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 관찰해보면 마치 우체국에서 우편물을 분리해놓듯이 모아온 것을 분류해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좋은 것들은 다리에서 다리로 옮겨 중앙으로 보내고 작은 돌멩이나 조개껍질 같은 이물질은 쓰레기통에 내버리게 됩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이 바위 웅덩이에는 단지 민물 때만 먹을 것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내륙으로부터 부는 바람에 의해 먼지 찌꺼기나 계절에 따라선 꽃가루 같은 것으로 먹을 게 많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생명은 거미 불가사리에게 거꾸로 수면을 청소할 수 있게끔 허공에서도 많은 관족을 움직일 수 있도록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물에 뜨는 색깔이 있는 먹이를 주면서 그 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미 불가사리는 이렇게 거꾸로도 재능이 있지만 그런대로 어려운 점도 있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매번 조수 때마다 바위 구멍 속에 프랑크톤을 남기고 가는 게 아니라 때로는 파도가 모래를 싣고 와 거미 불가사리를 파묻어버릴 때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때마다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해서 집안 청소를 해야만 하죠. 모래와 다른 쓰레기들을 발에서 발로 이어져 문 밖으로 버리게 됩니다. 물론 매번 조수가 밀려오고 난 후에는 같은 일이 되풀이되는 게 당연합니다. 분류해서 쏟아내고 또 재분류해서 다시 쓸어내고 청소가 막 끝났는데도 같은 일이 또 반복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미 불가사리도 살아간다는 게 그리 즐겁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생명체들이 이 같은 조수 현상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선 속담에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말처럼 생명은 이들에게 이러한 능력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간대 지역이라고 부르는 이 지역을 해양학에서는 금지구역으로 선언한 것은 그리 놀랄만한 일이 아닙니다. 이런 곳은 암초들이 많아 항해하는 배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또 생물들이 살아남기 위해선 어떤 행위든 다 허용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조개나 굴 속으로 들어가는 행위까지도요. 굴은 밀물과 썰물이 드나드는 바닷가에서 홍합들과 같이 삽니다. 이들은 연체 동물로서 취급하는 만각류로서 유충들과 함께 움직여 몸을 고정시키고 오곤 합니다. 굴들은 머리로 몸을 고정시키며 뒷부분으론 바닷물이 밀려올 때 1mm 정도밖에 안 되는 극비동물까지 잡을 수 있습니다. 굴이 먹이를 취할 때 보면 빗자루처럼 생긴 척모를 열심히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굴은 그리스어로 도토리를 뜻하는 발리노스이므로 보통 바다 도토리로 부릅니다만 이 지역에서는 먹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해서 채취하지들을 않죠. 그래서인지 굴 등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은 2cm짜리 굴의 몸속입니다. 지금 생물학자 한 분이 굴 몸속의 진입자를 발견해냈습니다. 이 진입자는 나리꾼 모양으로 되어 있다는 뜻의 크리노니키스라고 하며 이름은 말을 탄이란 뜻의 에퀴탄스라고 합니다. 직역을 하게 되면 말탄 나리꽃이 되죠. 이 동물은 말을 탄 것과는 거리가 멀지만 굴에 몸하기 위해 변화 있는 성별을 갖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것은 1mm짜리 수컷인데 수컷으로 오래 있지 않고 암컷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노란색의 작은 알들이 바로 굴의 알입니다. 크리노니키스는 마치 말 한 장에 앉은 기사처럼 알토미에다 다리를 고정 그래서 말을 탄이란 뜻의 에퀴탄스라는 이름이 붙게 됐죠. 지금 아리의 수컷이 암변하고 있는 중입니다. 암컷은 투명한 수컷의 껍질을 벗고 말이 탄 채로 이 한 쌍의 발만 남기고 나머지 발은 벗어버립니다. 이 여든 두 개의 발은
이 암컷에게 튼튼한 안전벨트 역할을 해주죠. 그리고 다리 전체는 암컷이 주변에 있는 알들을 잘 먹을 수 있도록 카메라의 삼각다리처럼 360도 회전하게 됩니다. 36층 알에다 구멍을 낸 다음 머리를 그 속에 넣고 알을 먹게 됩니다. 일단 포식을 하고 난 후에 안전벨트가 풀어지게 됩니다. 여전히 굴몸 안에 있기는 하지만 일단 알이 더 필요 없게 된 이상 알토미에선 떨어져 나온 것이죠. 얼마나 먹었는지 자기도 알처럼 몸이 통통하군요. 그런데 갑자기 실제로는 18시간 만에 뚱보 암컷이 매우 우아한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먼저 날개 하나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날개가 나오는데 혹 나리꽃 모양으로 생각한다면 두 개 입 같은 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물론 심장 고동 소리는 외죠. 그리고 나선 먼저는 수컷이었었기에 변하면서 그 수컷에 의해 수정이 된 이 암컷은 자신의 몸 안에다 알을 까기 시작합니다. 알들은 노란색에서 젓갈색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알에서 나온 유충들은 어미 몸 안에서 헤엄치기 시작하게 됩니다. 가장자리가 톱니 모양으로 된 하얀 줄이 보이죠? 어미는 몸을 오므렸다 하면서 새끼들이 위로운 몸이 되도록 배에 있는 흰 줄을 열어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된 유충은 굴 몸 밖으로 헤엄쳐 나와 바다 위에서 자라게 됩니다. 다가 다시 굴 몸속을 찾아 들어가 번식을 되풀이하게 됩니다. 그동안 이 속에는 절미으로 몸을 잘게 끊어서 자살해버린 크리노니스 키스의 빈 몸뚱이만 남게 되죠. 자기 자식들을 위해 내 아이들을 잡아먹는 이 지입자에겐 잘된 일이 뭐? 라고 굴들은 결론 내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보니 조간대 해안 지역은 정말 한 지역이군요.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정말 악착 같은 땅을 가져야겠어요. 말하자면 홍합처럼 말입니다. 엽이 심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마치 우리 인간의 심장처럼 고동치는 심장을 갖고 있답니다. 엽은 섭씨 20도의 물에 있게 되면 맥박이 50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폐각을 열고 성모들을 움직여서 물을 냅니다. 여기서는 물감을 사용해 잘 보이게 했는데 홍합은 물을 뿜어 이쪽으로 보. 프랑스에서는 무기력한 것 같다고 하는데 그것은 틀린 소리고 부당한 말입니다. 먼저 홍합은 간만에 지역을 캔서 자기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홍합은 이 조간대 지역에서 산소가 풍부한 물로 호흡을 합니다. 이곳은 항상 공기와 물이 만나기 때문에 많은 플랑크톤이 있어 홍합은 이것을 먹고 삽니다. 홍합은 먹을 수 없는 것들은 나가미를 이용해 세심하게 분류한 후 점액을 이용해 끈적거리고 접착성이 있는 가느다란 소세지 형태로 해서 밖으로 내보냅니다. 홍합이 있는 곳엔 여기서 보듯 이처럼 수메다에 달하는 진흙더미가 쌓이게 되는데 이것은 홍합이 내버린 것이죠. 썰물 때가 되면 빨아올릴 물이 없기 때문에 홍합은 가만히 문을 닫고 있게 됩니다. 해가 있을 땐 홍합의 체온이 섭씨까지 오르게 되는데 홍합으로선 이것이 한계입니다. 유일한 해책은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파업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랍니다. 이때 맥박은 1분의 5회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물이 들어올 땐 그에 맞서야 합니다. 즉 홍합은 뜬 것을 내어서 몸을 고정시키게 됩니다. 홍합은 몸을 가득 부풀리면서 움직일 때 사용할 수 있는 다리가 물에 닿게 되면 굳어지는 반유동성 물질로 족사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두 가지 프로테인의 혼합물로 검시탄 매우 질긴 줄입니다. 홍합은 영양이 가득한 물을 빨아들여서 그 홍합에는 단백질과 비타민 그리고 광물질의 염분이 가득합니다. 따라서 포식자들은 홍합이 먹이에 좋다는 것을 알게 되고 말았죠. 물을 뿜어내고 줄을 내는 홍합은 우리 거라고. 새들이 아닐 경우에는 젊을 때를 이용해 사람들이 홍합을 뜯어내느라고 극성입니다. 밀물 때면 개들이 나타납니다. 어린 홍합일 경우에는 아직 몸이 단단치 않으므로 그냥 으스러뜨립니다. 그러나 다 자란 홍합일 경우는 껍데기가 단단해서 개들이 아무리 지렛대를 갖고 있어봤자 소용이 없죠. 홍합은 코웃음만 친다니까요. 이것은 프랑스 브르타뉴 지방의 두아누르네만 속에 깔려있는 불가사리 떼들입니다. 어부들의 실수로 이렇게 된 것이랍니다. 어부들은 불가사리가 그물에 걸려들게 되면 산채로 바다에 다시 던져버린 거죠. 그런데다 이곳은 회전하는 해류에 의해 꼼짝 못하고 덫에 걸린 짝이 되고 말았죠. 그래서 이 불가사리들은 이상적인 번식을 하게 된 것이랍니다. 그런데 이 불가사리 떼들은 홍합에게는 위협적인 존재들입니다. 이들은 홍합을 여는 데 필요한 온갖 연장과 기술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불가사리들은 양쪽에 흙반이 있는 관족을 갖다 대고 홍합을 벌리게 됩니다. 인 5kg 반, 사람으로 칠 경우 각 팔이 1톤에 해당하는 무게를 끄는 셈이죠. 불가사리가 하는 일을 방해해보니 홍합은 1mm 정도 벌려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라도 그 사이에다 불가사리의 이라고 할 수 있는 끈적거리는 물체를 충분히 밀어넣을 수가 있답니다. 그러므로 적절히 말해 홍합은 별표가 붙은 특급 식당인 셈인데 왜 별만 보면 떼어버리려고 하는지 모르겠군요. 관족이라고 불리는 불가사리의 이 미니발은 걷는데도 사용됩니다. 이것들은 속이 비어있는 작은 관들로서 불가사리가 마음대로 그 안으로 압력을 가해 물을 보내면 정말 발구시를 하게 됩니다. 이 관족들로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이점은 조간대 해안 지대를 돌아다닐 때 파도에 전복될 걱정이 없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실험을 해보이겠습니다. 완이라고 불리는 팔의 유연성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슈퍼스타도 쓰라린 실패를 경험합니다. 예를 들어 발로 팍 차고 도망갈 경우나 혹은 물을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뿜으면서 나비처럼 획 돌아 반동을 이용해 도망칠 수도 있죠.
이런 걸 보시고 누가 이것들을 연체동물이라 취급을 하겠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개로 태어났다면, 그래서 다리가 10개라면 죽은 연체동물 껍데기를 뒤집어 써보세요. 그러면 접는식 지붕을 가진 십각류가 될 것입니다. 이 개는 이태리 산으로 지중해와 아드리아해에 사는 에티샤 마스카로라고 합니다. 변형된 뒷다리를 이용해 이 개는 몸을 숨길 만한 바위가 없는 모래바닥으로 이 하드탑을 가져간답니다. 개들도 역시 이 지역에서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어요? 자, 또 다른 개를 하나 보시죠. 쉬지 않고 뭘 먹어대는 러시아산 개랍니다. 그런데 이 개가 하는 일은 교활하기 짝이 없습니다. 문어나 오징어들을 따돌리기 위해 해초로 위장을 하고 있죠. 해초의 끝을 올 풀듯이 풀기 위해 해초를 약간 씹어서 거칠거칠하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끈적거리는 침을 발라서 특별히 생명이 만들어준 특별한 터리에다 갖다 붙이게 됩니다. 스톱. 생명은 무엇이건 간에 다 이해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고 과학자들은 말할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나는 집게로 짖는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말을 생각할 만큼 이 개가 똑똑하다는 것을 인정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 개는 반대로 말할 거예요. 나는 개가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나는 해초일 뿐이라고요. 그리고 이 개가 쓰는 속임수는 잘 먹혀진답니다. 갖다가 붙여놓은 해초들은 붙는 득시로 껍질 위에서 자라게 되므로 이 개는 누구의 눈에 띄지 않고 산보할 정도랍니다. 이 개의 경우는 변장용 양다리에다 아예 해초를 꺾어서 꽂아놓은답니다. 그리고 나서는 교대로 다리를 들어줍니다. 그리고 매번 크게 원을 그리면서 앞쪽으로 향하게 하죠. 그렇게 하면서 큰 파도에 몸을 싣게 되면 개를 잡는 포식자들에겐 해초더미로 보일 수 있게 된답니다. 정말 약은 사람을 보고 개처럼 약은 사람이라고 말해야 된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보아온 것은 조간대 해안 지대에서 사는 동물들의 어려움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운 환경에서 헤어날 수 있는 수많은 방법 중 몇 개만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에서 조수간만의 차가 가장 큰 지역 중의 한 곳을 나르고 있습니다. 춘분이나 추분 무렵에는 간만의 차가 15m 정도의 차이가 나며 최고 18m까지 차이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듯 말이 달려오듯 전속력으로 밀려온답니다. 이곳은 프랑스 몽셀 미셀만입니다. 이곳 모래 언덕 위에는 암초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장충 떼라고 불리죠. 모장충은 오로지 찬바다나 온화한 바다에 삽니다. 이들은 모래알이나 조개껍질 부스러기를 갖고 직접 풀을 만들어 내어 붙이면서 관을 만들어 사는 고착성의 작은 환영동물입니다. 관이 바닥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심한 물살에 맞서기 위해서 또 자신을 잡아먹는 포식자들을 피해 이들은 이 통 속에서 선체로 살아나갑니다. 모장충은 가끔 프랑크톤을 잡아먹기 위해 작은 우산 모양으로 되어 있는 접착성의 촉수만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모장충들이 자신들이 사는 서로 옆에 붙여서 만드는 바람에 지금 보는 것처럼
평방 4km 역에 높이가 50cm에서 2m까지의 거대한 집단을 이루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가장 큰 암초들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이는 몽셀 미셸 사원을 파묻히게 할 요인 중에 하나이며, 만일 수많은 예산을 들여 처치하지 않으면 2000년 후에는 욕들어도 파고들 게 뻔합니다. 이처럼 별것 아닌 조그마한 벌레가 만들어 놓은 것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웅장한 건축이나 마찬가지의 건물이 될 수도 있죠. 그렇게 높이 쌓이다가는 얼마 안 돼서 모장축 역시도 조수 때조차 바다에 닿지 못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